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사퇴 압박에 공포심을 느꼈다며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곁으로 가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으로 규정하고 심적 고통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인한 강한 사퇴 압박과 또 공포심, 두려움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임기를 다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알박기라는 여권의 비판은 국민 모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알박기, 뭐 임기, 버티기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키라고 정해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임명 인사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정상적 감사를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통을 넘어 실천으로. 왜 실천을 안 하세요? 평산마을 가셔서 외로워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이 표적 감사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와 전 정부 때 감사원에 대한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5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불편부당의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